미네랄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성분들은 피부 위에 기름 막을 씌우지만 피부 안으로 흡수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한 장벽 크림은 피부 안에 흡수되는 기름들이에요. 그거 특히 세 가지 세콜지라고 부르는데.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환TV에 오늘 특별한 피부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이자 유튜버로도 활동하시죠.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한 4년 전부터 했는데요. 네. 구독자가 23만 명으로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 중에는 1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원장님도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제 제가 보면 볼수록 피부가 점점 좋아지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어릴 때는 피부가 너무 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물에 진물이 나고, 거의 한 19살 때까지 피부가 너무 빨갛고 각질 생기고 가려워서, 네. 친구들한테 맨날 피부 나쁘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0대 때 지금보다 훨씬 주름도 많고, 네. 피부도 빨갛고 각질이 많아서, 네.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 네. 건조할 때는 온몸에 피날 때까지 긁어서, 아이고.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원장님, 사실 너무 안 좋았던 피부였는데, 맞아요. 본인의 노력으로, 네. 네, 또 이렇게 다 극복하시고 피부가 지금 너무 좋아지셨잖아요. 아, 네. 그 비결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네. 이제 저처럼 정말 네. 민감성 피부 타입, 그리고 네. 심한 건성 피부 타입인 경우에는 네. 피부가 좋아지려면 네. 집에서 하는 홈케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 홈케어. 저의 피부 비법 중에 하나는 바로 수분크림입니다. 수분크림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피부과 의사가 알려주는 수분크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네. 말씀해 주실 건데, 사실 여러 번 이 보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보습이 왜 중요한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피부 관리의 기본은 바로 보습입니다. 네. 뭐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피부 타입에서 보습이 중요한 이유는 네. 일단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패에서 가장 이제 튼튼한 부위가 가장 피부 위층인 각질층인데요. 네. 이 각질층이 만약에 건조하면 이제 사이에 벽돌 사이에 틈이 생긴다고 보면 네.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장벽이 있는데 벽돌 사이 틈이 생기면 그 사이에 나쁜 이제 외부 물질들이 침입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피부가 보습이 안 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감염에 취약을 해서 제 어렸을 때 피부처럼 이렇게 진물이 나는 감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피부에 보습이 안 되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콜라겐 만드는 그런 효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잔주름도 생기고요. 주름도. 그리고 또 건조해지면 피부 톤도 칙칙해집니다. 아, 건조한 것 자체가 뭐 염증도 생기게 할 수 있고 주름도 잘 생기게 하고 톤도 어둡게 나빠지게 만든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보습을 잘하면 그럼 피부톤도 좋아지고 주름도 좋아지는 건 맞습니까? 특히 저처럼 민감성 피부 타입이나 건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이렇게 보습제인 수분 크림만 잘 발라도 피부 톤도 밝아지고 주름 예방도 되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게 수분 크림을 잘 활용하는 거네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수분 크림을 뭐 하루에 한 번 바르는 분도 있고 두 번 바르는 분도 계실 텐데 얼마 정도 발라야 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나 수분 크림을 바를지 한번 이동환 원장님께서 맞춰보실까요?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바르실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바르는데요. 네. 저는 뭐 세 번에서 여섯 번까지 바를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자주 발라요? 네. 특히 이제 저희 나라는 네. 여름철, 장마철 네. 빼고는 사실 봄, 가을, 겨울 다 건조하죠. 그렇죠. 특히 실내에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때문에 정말 건조한데요. 이럴 때 저는 진료실에 수분크림을 아예 쟁이고 수시로 막 세네 번 이상 덧바르기도 합니다. 특히 네. 이제 눈가나 이렇게 입 주위는 피부도 얇고 건조하기 때문에 예, 예. 다른 부위보다 좀 더 많이 발라주는 게 좋고요. 특히 나는 T존은 기름기가 많아도 볼은 건조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때는 볼이라도 좀 여러 번 더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게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덧바른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데 네.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네. 예전에 청담동 물광 메이크업 비법을 제가 봤는데 네. 그 번들거리는 광이 바로 수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바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위에 덧발라도 원칙적으로 괜찮고요. 아, 피부가 가장 나쁜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순간은 피부가 당기고 건조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수분크림을 좀 더 발라주시고 화장이 무너지면 그 위에 수정화장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사실 피부 보습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분크림 말고 스프레이. 미스트라 그러죠? 미스트, 예. 맞아요. 요거는 어때요? 일단 제가 사실 4년 전에 만든 네. 영상인데 네. 건성 피부 타입에서 미스트만 뿌리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미스트 같은 물 같은 네. 제형을 바르면 우리가 여름철이나 이제 겨울철에 물을 뿌리면 바짝 마르죠? 네. 그것처럼 피부에 수분까지 뺏어서 날아가요. 그래서 요즘은 미스트도 물 같은 것만 나오지 않고 물에 네. 약간 기름 성분이 들어간 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로션이나 크림처럼 물 플러스 뭔가 기름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는 게 물 같은 미스트만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수분크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수분크림 잘 고르는 방법을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제형, 두 번째는 성분, 세 번째는 향료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제형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로션은 딱 발랐을 때 조금 투명해요. 좀 투명하고 조금 산뜻한 요런 제형이고요. 이제 수분크림은 조금 남자분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조금 꾸덕꾸덕하다, 좀 기름지다 이런 느낌이 네. 듭니다. 그래서 발랐을 때 조금 가볍고 산뜻한 느낌은 수분 로션, 발랐을 때 좀 더 꾸덕꾸덕하고 좀 기름진 느낌은 수분 크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내가 얼굴이 조금 좀 번들거리고 기름기가 많다 이런 분들은 수분 로션. 그리고 나는 얼굴이 너무 건조해요. 그리고 나는 얼굴에 좀 붉은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분 크림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그냥 제형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네. 성분이죠. 네. 이 성분은 사실 조금 일반인 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이제 수분크림이랑 하면 소위 이제 물 같은 제형과 기름 같은 네. 제형이 되게 많았어요. 예. 특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바세린이라든가 미네랄 오일 같은 것들이 네. 그런 기름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수분크림에 그런 성분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랐을 때 이제 얼굴이 약간 광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물광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름광이고요. 이런 제형들이 기존의 수분크림이라면 요즘에는 소위 장벽크림이라고 해서 기존의 수분크림에 있는 그런 미네랄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성분들은 네. 피부 위에 기름 막을 씌우지만 네. 피부 안으로 흡수되지는 않아요. 그쵸. 하지만 제가 말한 장벽크림은 피부 안에 흡수되는 기름들이에요. 그거 특히 세 가지 세콜지라고 부르는데 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요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있는 좋은 기름들이에요. 근데 저같이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가 건성 피부 타입은 이런 좋은 기름이 몸에서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도 생기고 각질이 생겼던 건데요. 요즘 화장품이 개발이 돼서 우리 원래 피부 안에 있는 그런 좋은 크림 성분이 좋은 기름 성분이 화장품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간 수분크림을 바르시면 일반 수분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피부 안에 좋은 기름이 흡수가 돼서 소위 속건조, 속당김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런 성분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수분크림은 네. 시중보다는 병원에서 전용 처방, 의사가 처방하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화장품에도 되게 많고요. 근데 시중에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정보 주셨고요. 네. 세 번째 포인트가 향료죠. 향료죠. 네. 제가 이동환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수분크림이나 화장품에 향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이 향에 대한 많은 또 안 좋은 얘기가 옛날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꼭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 같은 민감성 피부 타입에서는 화장품에 있는 향료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일반인분들은 냄새가 별로면 화장품을 바르기 싫어하죠. 그래서 적절한 향료는 필요는 하지만 정말 피부가 민감하다 그리고 피부가 빨갛고 예민한 홍조가 있거나 각질이 생기고 이제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향료
향료가 없는 그런 화장품, 수분 크림을 고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좀 쓰셔도 되는데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또는 약간 피부 질환 있는 분들은, 무향인 걸 써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무향과 무향료는 사실 달라요. 오, 그래요? 그래서 향이 없는 게 사실은 향을 없애는 향료가 들어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향료는 그냥 향료를 아예 안 넣어서 사실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약간 좀 무슨 황약품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소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런 수분크림은 향이 이상해요 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건 그만큼 향료를 뺐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순한 화장품이라서 이상한 좀 냄새가 나는 거고 정작 이제 시중에 파는 향이 너무 좋거나 향이 없는 것들 오히려 향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좀 구분하면 좋겠네요. 네. 야, 오늘 너무 좋은 꿀팁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또 이제 이렇게 집에서 홈케어를 하셔도 건조함이 없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럼 이제 병원에 오실 텐데 병원에서 또 어떻게 해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먼저 피부 타입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지성 피부인지 건성 피부인지 민감성 피부인지 보고요. 모든 피부 타입에서 속건조는 생길 수 있어요. 얼굴이 나는 기름진데 속은 당겨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맞게 이제 속건조 피부 관리나 홍조가 있는 분들은 홍조 민감 관리 그런 그리고 콜라겐 물감 관리든 관리 위주로 피부 관리 위주로 하고요. 그런데 나는 좀 더 좀 강하게 이제 확실히 빠르게 이제 속건조도 좋아지고 수분도를 높이고 싶다 하면 이제 주베룩이라는 걸로 하는 콜라겐 이런 힐러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물질을 아프지 않은 주사로 피부에 이제 놓게 되면은 피부에 보습도 되면서 잔주름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 다 병원에서 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그 피부 타입에 맞는 수분 크림도 병원에서 직접 처방을 해드립니다.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홍주 원장님 또 나오셔가지고 이 건조함을 해결하는 이 수분 크림에 대한 이야기, 또 고르는 방법, 또 병원에서 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보습이라는 것이 피부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다음에 또 저희 찾아뵙고 원장님 또 좋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